아, 진짜요? 좋아요. 입맛을 섞여야지. 오, 간다! 언제 촬영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안녕! 뭐 하고 있었어요? 아까 먹어가지고 인스타 하고 있었어요. 일단 인스타 계정 이름이 뭐예요? 예린지. 팔로우 많아요? 25명. 오, 많네. 바빠? 배고파요. 아, 먹었어, 오빠는? 진짜? 같이 먹어야지. 어, 반전 있는 여자네. 역시 서핑 후에는 깔라맛이에요. 깔라맛을 먹으면 새콤, 달콤, 바닷물이 싹 해소가 되는 느낌이 아,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힌트니! 소리 일러. 얼치, 얼치. 생각대로 안 돼? 정말! 진짜 한번 닫아야지. 와, 나 너무 더워서 안 돼. 그냥 들어갈까? 하도 파도 오고. 이거 때문에 죽었어. 뭐지? 우리 불어 농구도 조심해야 하는 거. 죽었네. 누가 불어? 아, 그 하나씩 보기. 야. 깨졌어? 깨졌어. 너무 잘생겼죠? 해만 안 뜨면은 되게 좋은데. 해 나왔는데
죽여줘요. 이거 어디다 넣어야 돼? 덥고 감동도 없고 그런 파도였네. 진짜 탔는데 이마에 확 오는 거야. 이건 이걸 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이 정도. 가보면 안 돼요? 야, 아니. 왜? 남았어? 다 쓴 거 아니에요, 지금? 남았어, 남았어. 나 비우려고 그랬지. 보드를 또 어디 깨먹은 거야? 아니, 진짜 할 말 있어. 자기가 가는 길을 원하면 그 길을 끝까지 가야지. 그 사람을, 앞에 있는 사람 쳐다보게 되면 또 나한테 다가오잖아. 자기 갈 길 가라고. 나한테 거 다가오지 말고 타고 와. 이 사람이 방향을 정해주면 제가 이 사람이 빨리 빠진다고 생각하면 인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사람 천천히 온다 싶으면 빨리 넘어가야겠죠. 근데 이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나한테 계속 오면 어떡하냐고. 저 같은 중급자 이상 되는 사람은 중급자 맞나요? 맞아.